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도에서 5G 통신 장비 화웨이 ZTE 배제, 4G도 단기적 퇴출, 기회 잡은 삼성 통신 장비 공장 설립 만지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5G 통신 장비 부분에서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는 상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에서도 최근 안보상의 이유로, 특히 백도어 시스템이죠. 이러한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삼성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PLI 신청서를 접수하며 인도 내에서 통신 장비 공장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인도는 이미 깔린 4G에 대해서도 중국 업체의 장비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통신 장비 부문에서 만약 여기서 제작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통신 장비를 인도에서 공급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인도에서 5G 통신 중국 화웨이 ZTE 배제 4G도 단계적 퇴출 기회 잡은 삼성 통신 장비 공장 설립 만지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매체인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따르면 8월 초 인도 최대 전기 통신 사업자 바라티 에어텔은 노키아, 에릭슨, 삼성과 계약을 맺고 5G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화웨이와 ZTE가 완전 배제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전에는 화웨이의 이러한 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바라티 에어텔과 같은 경우도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을 했는데 완전히 배제가 된 것이죠. 바라티 에어텔은 또한 4G 네트워크에서도 화웨이와 ZTE 기술과 설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삼성 등 에릭슨, 노키아와 함께 이러한 설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인도 최대 무선 통신 사업자인 릴라이언스 지오가 이미 에릭슨과 삼성과 5G 실전 테스트에 착수한 상황이죠. 이번 결정으로 인도 4G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업체인 화웨이와 ZTE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라티 에어사만 해도 중국 업체와 총 25억 달러 상당 약 3조 3천억 원의 5G 계약을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ZTE를 배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미 4G에 장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동성 때문에 non stand alone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연동 때문이라도 이 5G 통신 장비에서 화웨이와 ZTE를 써야 되지만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stand alone, 스스로 쓴다라는 거죠. 이러한 stand alone을 사용을 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라티 에어텔이 중국 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바라티 에어텔과 계약이 전혀 없었던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인도통신부는 지난 5월 성명을 내고 자국 5G 통신 사업에서 삼성 등 3사는 언급했지만 중국 화웨이와 ZTE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특별히 2020년도에 히말라야에서 이러한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5G 통신 장비가 서방 국가에서 쫓겨난 주된 이유는 중국의 통신 장비 제품이 중국 당국의 사이버 공격이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정부기관이나 그 거래 기업에서 지금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4G 제품에 대해서도 완전히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화웨이와 ZTE 통신 장비를 자국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빼낼 것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것도 영국도 지금 미국의 조언을 받아서 완전 제외 지금 해놓은 상황이죠. 미국 정부는 또한 이에 따르지 않은 동맹국과는 정보 공유를 재검토하겠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LG U+가 지금 통신 장비를 썼었는데, 화웨이 통신 장비를 썼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지금 쓰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 되는 거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이미 자국의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추방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중앙부처 등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서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배제를 했죠. 스웨덴도 2020년 이두 회사를 5G 네트워크에서 참여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화웨이는 경쟁사들보다 더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다른 업체들 한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이것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많이 판매하고 있으면서 이제 규모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쑥쑥 통신 분야에서 커가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걸림돌 때문에 유럽에 하기도 지금 한국과 일본에 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화웨이 사업 확장의 주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를 민간 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기업, 국영업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편,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와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는 여전히 화웨이의 5G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격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특히, 중저개발국가는 지금 돈이 없는 관계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완전히 화웨이 제품이 안 들어갑니다. 이번 인도 정부의 결정으로 삼성은 인도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지금 화웨이 사업의 주된 원동력이 되었었지만 이것도 정부의 제재 때문에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거래가 없었던 바라티 에어텔과 5G 통신 장비 분야에서 협업하기 시작했고, 4G 장비에서 이제 화웨이와 ZTE 제품이 대체가 되면, 퇴출이 되면 또한번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릴라이언스 지오와 오랫동안 4G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협력해 오고 있으며, 이제 5G 통신 장비에서도 삼성과 릴라이언스 지오와의 협업이 진행 중이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바라티 에어텔, 릴라이언스 지오, 이런 인도의 1, 2위 업체를 손을 잡게 되자 삼성전자는 인도 통신부가 주관하고 있는 PLI 사업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 PLI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삼성이 인도의 통신 부분에 PLI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인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정부 차원에서 통신 장비 분야에서 화웨이와 ZTE를 퇴출시킨 가운데 그 기회를 삼성이 엿보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PLI를 신청을 함으로써 인도 현지에서 자사의 통신 장비 제조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통신 장비를 생산을 하게 되면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 통신 장비 시장의 확대, 그리고 여기에 인도에서 생산한 통신 장비를 해외에 수출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삼성전자 입장으로서 좀더 저렴한 통신 장비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더욱더 우위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노키아와 에릭슨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통신 장비의 일부를 생산해서 중국에서 이게 유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노키아, 에릭슨. 이런 것이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인도와 같은 경우는 노동력 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실력들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인도도 삼성전자가 자국에서 통신 장비 생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근거리 외교가 아니라 등거리 외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삼성의 도움으로 중국 장비의 의존성을 버리고 자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의 스마트폰 공장 물량을 줄이면서 그 힘을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삼성은 인도에 스마트폰 및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으며 첸나이 공장을 통해서 가전 제품을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통신 장비 공장까지 만들어지면 삼성은 거의 모든 제품을 인도에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지금 스마트폰의 베트남의 비중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신 반도체를 포함한 R&D 센터를 설립할 예정인데, 지금 인력은 좀더 줄이고, 지금 반도체를 만들어도 거의 대부분 자동화를 시키고, 핵심 관계자는 한국 사람으로 거의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서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베트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인도의 갈등 때문에 대화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인도가 5G 통신 사업에서 화웨이와 ZTE의 배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은 당시 왕 샤오젠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 성명을 통해서 중국 통신 기업을 협력에서 배제한 인도 정부의 결정은 이들 기업의 합법적 권위를 해칠 뿐 아니라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장애가 되며 인도의 관련 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불리하다. 중국 통신 기업들이 인도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고 인도의 통신 인프라 건설에도 기여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삼성이 PLI 신청을 통해서 통신 장비 공장까지 만들어요. 통신 장비 공장까지 만들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러한 인프라를 더 만들고 일자리도 더 제공하고 그리고 통신 인프라 건설에도 삼성이 더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도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개방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웨이나 ZTE의 통신 장비를 막는 그러한 것들은 맞지 않는다라고 토로한 바가 있죠. 인도와 중국은 2020년 국경 충돌 이후로 지금까지 갈등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중국 제품 보이콧,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취소 등을 비롯해서 인도 정부는 비관세 장벽 등 중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도 중국과 같이 협력해져 있으면 수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여기서 생산을 많이 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부분에서 작년과 똑같은 수량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떨어졌고, 점유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더 비싼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보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인도의 중국 보복 움직임이 5G 산업 분야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해석을 당시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힌두 등 인도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화웨이, ZTE 등 중국 업체가 인도 5G 경쟁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된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새롭게 에어텔과 계약을 맺는 성과로까지 나오게 되고, 이제 에어텔과 지오가 지금 인도의 1, 2위 업체인데, 1, 2위 업체를 이제 한꺼번에 쥐게 된 삼성은 이제 통신 장비 공장까지 세운다라는 목표를 인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인도에서 미국의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있다. 물론 지금 현재 러시아의 원유를 산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원유에 대해서만 그렇죠. 지금 인도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전력난이 한번 일어났어요. 전력난이 한번 일어나서 석탄을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석유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저렴한 것이 나왔으니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할수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게 팔려나갈 석유까지도 인도가 사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